초안입니다. 최소한 이 지금 이 청교도 말씀이 내 속에 머물러 있는 주제가 480 주제가 있어. 근데 아직 10%도 내가 설교를 못했어요. 10%도 10% 설교 못했는데 한 20%는 했겠다 했는데, 내가 이걸 480 테마를 다 내가 여러분이 가르치려고 그래요. 가르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가르쳐봐서 알아요. 30년을 가르쳐봐서 알아요. 가르쳐보니까 일단은 이것은 말씀을 이걸 그 듣는 순서가 있어요. 무조건 제일 먼저는 7대 명절을 들어야 돼요. 7대 명절을 통달해야 돼요. 이거 통달 안 하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막혀버려요. 성경이 안 열려버려요. 7대 명절을 통하여 나타난 그리스도 보셨죠? 따라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장막절, 이것이 통달을 해야 돼. 이것은.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으로 가야 되는 거야.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또 저 5대 제사로 가고 해서 이 앞에 있는 12개 주제는요, 완전히 저녁에 자다가 꿈을 꾸면서도 헛소리 하면서도 할 줄 알아야 돼. 아멘. 지난주에 오살리에서 내가 노아의 방주의 비밀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가서 나올 때 몇 가지 연합했다고? 오, 이거 절반 말도 못하고 난리. 복음에 몇 대 연합? 이게 성경 다예요. 성경이 왜 존재하느냐? 성경은 예수님과 여러분을 일곱 가지를 연합시키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탄생의 연합, 고난의 연합, 죽음의 연합, 부활의 연합, 승천의 연합, 재림의 연합, 마지막은 뭐예요? 이런 것들은요, 열두 주제는 다 외워야 돼. 외우면 여러분들은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요. 여러분의 사역과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이 일어난다. 내가 다 경험해 본 거야. 어디 사람을 쓸 사람이 없어서, 어? 초등학교부터 신학대학까지 완전 꼴등이야, 나는. 이 정광훈. 초등학교 때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더듬으면서, 어디 사람이 쓸데없어서 정강훈 같은 인간을 사용을 하시냐 이거야.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가 복음의 줄을 딱 서 있기 때문에. 아멘. 나는 복음의 7대 연합의 도사여, 도사. 여러분들도 앞으로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믿습니까? 보리떡과 같은 나를 노래 한번 불러봐요. 자, 들어봐요. 이게 옛날 복음성가인데, 보리떡과 같은 나를, 보리떡, 그것도 말라 빠진 보리떡이야. 3일 동안 예수님 따라가다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로 다 보리떡이야, 보리떡. 보리떡도요, 신내가 나. 3일 되었으니까 쉬어가지고 신내 보리떡. 그 다음에 2절에 열어봐요. 2절에 열어봐요. 이게 말이야, 지팡이, 모세가 지팡이 지금 홍해가 갈라졌지요. 여러분들이 다 지팡이란 말이야, 지팡이.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지팡이를 잡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3절 봐요. 시내가에 작은 골리앗 대장이 천 작은 돌말이야. 다섯 개 다 쓰지도 않았어. 다섯 개 중에 한 개를 가지고 탁 날렸더니 그냥 골리앗이 거꾸로 쳐버렸어. 요 돌이 바로 여러분들이야. 당나귀 턱뼈. 당나귀가 죽어가지고 말이야. 뼈만 앙상하게 있는데 그 턱뼈 하나를 주워가지고 삼손이가 치니까요. 그냥 블레셋 미디안이 그냥 한 방에 다 나가요. 여러분들이 당나귀 턱뼈에 턱뼈. 4절 봐요. 폐물리용 잘하시는 하나님. 상한 걸때 극지 않아. 아멘. 이게 전부 여러분을 놓고 이 노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뭐 대학을 못 나왔다, 공부를 못했다, 기술이 없다, 재능이 없다, 다 핑계예요. 다 필요 없어. 주님이 붙잡으면 역사예요. 불러 봅시다. 떡과 같은 나를 드시사 구해요. 우리 동포 개말씀 내게 주소서. 나는 지금 장남이 특별 같은 몸이 주님 손에 맡기고 복종하고 가오며 대학 세상 주소서. 주님 손에 맡기고 걱정하고 가오며 제약 세상 지소서 영광 돌리며 대장쳤어. 나와 같은 작은 돌을 지가지고 주여 나는 지금 당나귀 주님 손에 맡기고 걱정하고 가오며 아버지 왕돌리며 대머리 용자라시는 우리 하나님 자로 강한 자를 주시던 주님 손에 맡기고 걱정하고 가오니 주여 나와 제약 세상 주소서. 영광 상한 끝에 걷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여 가져주소서. 같은 몸이나 걱정하고 가오니 주여 나와 제약 세상 지소서. 영광 저주받아 죽을 내 생각 주시니 주시니 부영짐을 선택하사 주님 손에 맡기고 걱정하고 주여 나와 제약 세상 주소서. 영광 돌리며 아멘. 이거는 설교로 하려면 7번 해야 돼. 7번 제 1번 봐요. 보리떡과 같은 나를. 자 보리떡 알죠? 아니 벳세다 광야에 예수님이 하도 말씀이 은혜스러워서 세상에 어린 소녀 하나가
엄마가 싸준 보리떡을 들고 3일을 따라가서 3일. 며칠이요? 3일을 따라갔는데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거야. 얘는요 아껴 먹어가지고 이 보리떡을 집에 돌아갈 때 따라갈 때 3일 걸렸으면 집에 갈 때 며칠 걸려? 3일 걸리니까 그때 이제 먹으려고 아껴놨던 거야. 아껴놨는데 예수님이 다 먹을 게 떨어진 걸 보고 너희들 중에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나한테 가져와라 그랬어. 그 중에 어른들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 있었을까 없었을까? 대번 감춰버렸어. 예수가 내 걸 뺏어가려고. 그럼 내가 3일 동안 가면서는 분고가 되는데 감췄는데 소년 하나가요 세상에 순교의 정신으로 아멘. 예수님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다 놨더니 다 같이 기도하자 하고 주님이 손을 들어 축사하신다. 주님은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빛이 뭐하라? 말씀대로 다 되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이 축사하면서 보리떡이 늘어나라. 다 5천명이 먹고 12광줄이 남을 지어다. 그리고 아멘하고 눈을 떴더니 세상에 보리떡이 말이야 천사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금방 기적을 베풀어서 보리떡을요 다 나눠 먹고 남은 것이 몇 바구니요? 기적이 일어났지. 이걸요 신신학자들 자유신 신학자들은 뭐라고 해석하느냐? 예수님이 이게 비닉비 분이부 빨갱이 공산주의 있는 놈은 보따리 덕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없는 놈은 없어서 주님이 손을 들어 다 눈 감어 주여 떡 많이 가진 놈은 저주를 내려주시고 없는 놈에게 복을 주시오 했더니 기도하는 순간에 떡 있는 놈들이 보따리를 다 풀어서 앞에서 갖다 놔가지고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다. 아멘. 이게요 우리 아들 전해록이가 우리 며느리 양미리가 다는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자유주의 신앙이야.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라고 하면 돼 안 돼? 아멘. 그래서 보리떡을 다 나눠먹고 물고기 두 마리 나눠먹고 배를 텅텅 돌리면서 먹고 또 지들이 3일 동안 집에 갈 거 다 챙겨가지고 싸가지고 놓고 그래도 남은 게 몇 바구니요? 12바구니야. 이 12바구니를 이걸 누가 가져갔을까? 성경에 보면 없어요. 그 다음 후에 배를 타고 그라사 지방으로 가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 오! 우리가 남은 12광줄이 떡을 가져오기를 잊어먹었다. 그러면 제자들은 안 가져왔다는 거야. 그지요? 근데 이 남은 12바구니를 누가 가져왔다는 성경이 없는데 내가 통밥으로 생각해보니까 소년에게 너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으니 남은 건 다 네가 가져가라 그랬지 않겠나라고 나 혼자 통밥으로 생각을 해봤어. 한 사람의 결단이 5천 명을 살려내. 여러분들이 바로 보리떡이야. 여러분 하나가 희생을 하면 5,300만이 살아나요. 북한의 연방제로 안 넘어가. 아멘.
그럼 여러분이 한번 순교의 정신으로 보리떡이 되실래요? 되어 볼래요? 죽고자 하는 자는요 살아요. 나도 오늘까지 목회하며 인생 살면서 인생 끝났다. 이걸로 이제 끝났구나. 할 위기가 왔겠어 안 왔겠어? 수도 없이 왔어. 수도 없이. 응? 내가 재밌는 얘기를 다시 또 해줄게. 내가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말이야. 처음 교회를 지으려고 모으는 것이 4억을 모아놨어. 4억. 건축원금을 4억을. 4억을 모아놨는데 이야 마귀가 역사하니까 못 이기겠더라고. 어느 날 말이야 주일날 설교하는데 맨 앞에 넥타이를 탁 메고 말이야 반듯하게 생긴 놈이 하나 왔어. 원래 내가 개척교회 할 때 저 답심리는요 하여튼 성도들이 인간 같은 성도가 없어. 다 시쪼그리 하는 놈만 모여가지고 아멘도 제대로 못해. 할매들이 아멘. 그런 인간들하고 설교하는데 아유 어느 날 넥타이를 빼고 반듯한 놈이 하나 온 거야. 아멘도 제대로 해. 아멘 딱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내가 그 사람만 쳐다보고 설교했어. 왜? 우리 교회로 잡으려고. 그래서 설교 끝나고 딱 내려가서 악수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그랬더니 직분이 뭐였니까? 장로래 장로. 장로인데 저 봉천동에서 살다가 일로 이사왔대. 답심리로. 그런데 목사님 말하기 전에 설교 듣는 순간에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와가지고 세상에 매일같이 1,000원씩 헌금을 해요. 새벽 기도 때. 이게 사기꾼들의 시작이야. 매일같이 1,000원씩 헌금을 해요. 내가 얼마나 감동을 먹겠어. 그런데 세상에 한 달 지난 후에 나한테 토요일 날 오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정들자 이별이네요. 무슨 얘기야 보니까 내가 지금 돈이 4억이 부도가 나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돈 4억이 있는 줄 아는 거야. 부도가 나서 감옥을 가게 생겼는데 일주일만 4억을 돌려주면 자기 회사도 살아나고 자기도 깜빵 안 한다 그래가지고 바로 내가 재정부장한테 전화해서 돈 4억 가져라 그랬어. 누구한테도 성도들한테 말하지 말고 비밀로 너하고 나고 말고 4억을 빌려주자. 그래가지고 4억을 빌려줬더니 영원히 안 나타났대. 그래서 세상에 첫 교회 지려고 4억을 모았는데 요즘 돈은 40억이야 40억 모아놨는데 성도들한테 얼굴을 볼 수도 없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 개철구 지금 깜빵가 있는 황철구 장로한테 내가 사표를 냈어. 죄송합니다. 나는 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내가 사악을 날렸습니다. 그랬더니 나는요 아이 목사님 그런 걸 가지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릴 줄 알았더니 사표도 써준 걸 주머니에 넣더라고 이 개새끼가. 아이씨. 그래서 내가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인생의 위기가 왔어. 나는 이런 위기가요 수백 번 왔어. 그 여러분도 위기가 온다고 겁먹지 마. 하나님은 다 해결해 줘. 그래가지고 그래
그래서 일어서는데 황철구 이 개자식이 목사님 잠깐 앉으라 그래요. 앉았어. 다시는 이런 짓 할래요 안 할래요? 그래서 안 쫓겨달라고 다시 안 할게. 그랬더니 사표서를 딱 찢어버리면서 목사님 없는 걸로 합시다. 또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또 한 가지를. 자, 그 황철구 저놈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데리고 있는 거야. 또 한 가지 뭐냐면 목사님 돈 싹 잃어먹은 것은 그건 괜찮다 이거야. 그런데 주일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우리한테 욕을 계속 할래요 안 할래요? 그래서 내가 눈동자를 보면서 저걸 욕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안 하는 걸 좋아하는지 하고 가만히 눈동자를 쳐다봤어. 근데 내가 그래서 소신껏 나는 설교할 때 욕을 안 하고는 못해 그랬더니 됐대. 그러면 목사님은 우리 교회 영원히 있으라 그래. 만약에 목사님이 기가 죽어서 우리한테 미안해서 설교 시간에 욕을 못하면 우리는 망한다는 거예요. 돈 싹 잃어버린 거는 괜찮다 이거야. 욕만 계속 해주면 된다. 내가 한 가지만 예를 든 거야. 이런 인생의 위기가 수없이 와도 결국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위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마지막 일을 시키려고 하는 준비 과정이에요. 결국은 보세요. 내가 가문 운동을 해서 나라를 살려냈잖아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도 오늘 결단을 해야 돼. 정강우 목사같이 되는 거 그것만 가지고 흠모하지 말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이 상태로 가면 내원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져요. 근데 지면요 연방제로 가요. 100%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목숨을 내놓는 마지막 결단은 뭐냐, 여기에 청교도 말씀학교 출신들이 돼가지고 나라가 망해서 북한의 연방제로 가는 걸 구경만 하면 돼 안 돼? 김정은의 기쁨조로 갈래? 니들은 못생겨가지고 김정은의 기쁨조로 가지도 못해. 어제 그저께 북한에서 병든 소를 잡아먹었다고 9명이 총살당한 거 들었지? 네. 어? 네. 여러분들은요 못생겨가지고 바로 총살이야. 다들 총살 이뻐야 무슨 뭐 기쁨조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지. 북한 군인들이 와서 여러분들은 성폭행도 안 해요. 왜? 다 늙은 년을 뭐하러 거기 올라타겠어? 거기를 올라타겠어? 그냥 여러분들은 총 한 발, 그냥 총 한 발로 빵 해서 그냥 쓰레기 청소하는 게 밖에 없어.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할 일이 남아있다. 예수 안고 복음 통일시켜서 우리는 백투더 예루살렘까지 합니다. 내년 4월 10일까지 총선에서 200석 만들어서 시편 126편처럼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다시 포로를 풀어주실 때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베드로가 감방에 갇혀있다가 나올 때 천사가 끌고 나올 때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이제 우리는 내년 4월 10일 이후로 꿈을 꾸는 것 같은 세상을 살 수가 있다 이거. 한번 살아볼래요? 진짜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청교도 말씀학교 졸업생들은 또 재학생들은 지금부터 말이야 100일이야 100일 며칠하고 100일 작전에 돌입해서 한 사람이 1,000명씩을 포섭해야 돼. 아멘이 또 줄어들. 한 사람이 몇 명씩?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 없어? 그걸 못해. 순교의 정신. 이 좁은 세상에 우리가 1,000명을 조직할 수 있는 시장은 열려있어요. 첫째, 윤석열을 찍은 표가 1,640만 표야.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은요 여러분에게 다 사인해준다고 해준다니까. 세례받은 세례교인들이 1,700만이야 그분들에 대해서 설득을 못해서 그렇지. 정말로 연방제로 북한에 갈래? 진짜 가고 싶어? 아니면 여기 사인해. 그래서 여기다 등록해. 이렇게 설득을 하면은 넉넉히 한 사람당 1,000개씩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모든 지금 우리가 12개 기부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기부들은 내가 보니까 시원찮아요. 뭐 장경동 목사님이 하는 자유총영명을 위한 자유통일을 위한 자교총 지금까지 벌써 6개월이 됐는데 하는 걸 보니까 시원찮아. 믿을 놈이 없어. 그 다음에 또 저기 강은식 목사님이 하는 또 전지현 아이고 하는 꼴 보니까요 희망이 없어. 그리고 자유마을 아이고 희망이 없어. 대국본도 희망이 없어.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소집했어. 왜 소집했나? 여러분을 죽이려고. 죽을래 살래? 내가 오죽하면 지금 비틀거리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번 한 주일도 얼마나 내가 빡세게.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서요 대통령을 포함하여 제일 빡세게 일하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도 나만큼 해. 이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걸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겨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비상을 어제 그저께 걸어서 그래 청교도 말씀학교에서 내 설교를 들은 년들은 어떤 년들인지 한번 보자 하고 내가 여러분을 불러 모았어. 1,000명씩 조직 한번 해볼래? 진짜로? 두 손 들고 하면 1,000명 조직하면요 다 내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 교육자로 여전도사로 필요하면 또 대가리 눌려서 여자 목사로 내가 4월 1일날 해줄 테니까. 왜? 청교도 말씀을 공부한 사람은요 목사는 저리 가라요. 바가지도 저리 가라요. 사실이에요 이거는. 청교도 말씀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최고의 사역자예요. 틀림없어. 내가 계속 지금 성령의 나타남으로 다니면서 설교하는 주제별 설교 다 들었죠? 유튜브로도 듣고 계시지?
2000년의 기독교 역사의 처음이라고. 아멘. 아까 얘기했잖아. 아멘. 지금 금요일마다 신학자들이 토크하고 있잖아. 다 내 설교한 걸 토크하고 있잖아. 최고의 신학자들이. 제일 앞에 서두를 여는 손원배 목사는요, 나하고 50년 친구인데, 손원배는 나하고 붕할 친구라서요, 내 약점과 허물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요. 제일 잘 알아. 성격도 제일 잘 알고. 그런데도 뭐라고 말하겠어? 2000년 역사의 처음이라 그러잖아. 50년 친구인 나한테 이 청교도 말씀은 50년,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처음이라고 하잖아. 반드시 나는 종교개혁이 일어날 줄입니다. 지금요, 미국에는요, 도시도시별로 가정교회들이 막 열리고 있어요. 주일날 내 설교한 것을 미국은 하루 뒤에 오잖아. 주일이 하루 뒤에 오는데 그걸 다 틀어놓고요. 모여서 12명, 13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가정교회가 폭발하고 있어요. 반드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1,000명씩만 조직해주면 내년 4월 10일 날은 반드시 200석 할 수 있어요. 기회가 우리 손에 왔어요. 미국의 유대인 공동체를 이길 수 있다. 아멘. 그래서 내년 4월 10일 날까지는 내 주가 다 하고 오직 천만 명 조직하는데. 아멘이십니까? 총력을 다 가해가지고 해낼 수 있어 없어? 진짜요? 그럼 내가 여러분을 업고 남산을 내가 업고 다닐 텐데, 목사님이 우리를 업다가 쓰러져가지고 내가 거꾸로 업고 기어 내려와야 되는데 누가 업든지 간에 한번 우리가 대한민국의 해방 이후에 가장 거룩한 축제를 내년 4월 10일이니까 그 다음날 4월 11일이 목요일이야. 목요일날 누가 말할 것 없어. 무조건 오후 1시까지 가문 관광에 뛰어나왔어. 해방 이후에 건국의 최고의 축제를 나를 버리고 가. 한번 해보자. 이 정도로 해놓고 하나를 가야지. 그래 안 그래요? 4월 10일 이후부터는 내가 1년 동안 휴가를 줄 테니까 다시는 소집할 일도 없어. 그래도 여러분은 나 없으면 심심할 거예요. 4월 말 주간에는 또 라스베가스를 또 데리고 가야 되니까 라스베가스. 여러분 내가 다 데리고 가서 아멘. 가서 내가 홀딱 쏘도 다 보여주고 캉캉캉 쏘 다 보여주고. 야야 영상 한번 들어봐. 라스베가스 쇼하는 영상 들어봐. 얼마나 이쁜지요. 젖들이 분을 발라가지고. 이야 정말 찬송이 나오더라니까. 주 하나님. 그거 보니까요, 음란마귀는 하나도 없어. 다 도망가 버리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이쁠까. 이야 나 집에 가서 시방 한번 찾아봐. 그것도요, 노래를 한 곡 부르면 웃돌이를 벗어 제끼고, 그 다음에 또 한 개 벗어 제끼고, 나중에 브라자도 다 풀어버리고,
그 다음 나중에 반스만 입고 나중에 마지막 반스까지 다 벗어가지고 한 100명이 하나 뭔 쇼인데 그거 봤어? 본 사람 손 들어봐. 웬 거지들이 바뀌었어. 그 다음에 또 성지순례 또 가야 돼 안 가야 돼? 성지순례 또 가야 돼. 아멘. 또 유럽 여행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제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은 세상을 살았습니다. 아멘. 아니 난 몸이 안 좋아서 따라 못 갈 텐데 괜찮아 내가 의사 몇 명 데리고 갈 텐데 의사 몇 명 데리고 갈 텐데 그러니까요 우리 앞에 이런 정말 지구촌의 최고의 역사가 우리가 200승만 하면 믿습니까? 진짜 한번 해볼래? 천명씩 조직해볼래? 빨리빨리 천명씩 조직할 때에 그 자유마을 카드 있잖아. 카드에 데리고 와주고 카드에 번호를 찍어줘. 아멘. 그렇게 천개를 만들란 말이요. 할렐루야요. 자유마을 카드는요 종류가 세 가지요. 하나는 뭐냐 제이 해가지고 1번부터 쫙 번호 나가는 게 있어. 요거는 뭐냐면 여섯 개를 가입을 다 한 사람 요 사람은 바로 100만원씩을 줘요. 제이 예수 그리스도 제이 제이 카드야. 그 다음에 삼위일체 G카드 G카드는요 여섯 개 사항을 가입을 안 해도 거기다가 남발을 찍어줘요. 그러나 그곳은요 100만원은 안 줘요. 그 다음에 H, Holy Spirit, H, 성령 카드. 거기에 암호가 다 찍혀 있어요. 이 사람은 여섯 개 중에 몇 개를 가입했다는 것을 카드를요, 들어올 때 찍어버리면요, 바로 컴퓨터로 통계가 쫙 올라가 버려요. 아멘. 결국은 여러분들은요, 여섯 개를 가입 다 하게 돼 있어요. 왜? 100만원 타면 100만원을 타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은 G카드를 할 거야. 다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은 번호가 다 달라요. J 이거는 교회 다닌 사람 6개 가입한 사람 여기 다 암호가 걸려있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다 카드를 여섯 개 가입하는 카드로 할까 안 할까? 그러면요 5,300만이 다 교회 온다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안 주니까. 할렐루야. 교회 이제 매어 터질 거야. 이제 어느 교회든 개척 교회고 뭐고 막 매어 터질 거야. 그 대신에 그 교회를 보내주는 사람들은 청교도 말씀 공부는 해야 돼요. 안 하고요 보내줘버리면요 저것들이요 또 성도를 데리고 예배 시간에 졸음의 은사만 받아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하여튼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목숨을 걸고 아멘 두 손들과 한번 해보실래요? 천명이야 천명. 이왕이면 한 달 안에 끝내버려. 한 달 안에. 목숨 걸고 아멘. 마지막 얘기를 하고 할 테니까 보험 외판원이 보험 외판원 있잖아. 보험회사 직원들이 한 사람을 가입시키는데 몇 번만 하는 줄 알아요?
몇 번 만나요, 몇 번. 처음에는요, 입술에 빨간 거 칠하고, 막 치마도 짧게 입고, 가슴에다가 말이야, C컵, A컵, B컵 해가지고, 막 올라 태어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니 한눈에 반하도록 해가지고, 회사에 찾아가서, 사장님, 안녕하세요. 웃음도 팔아야지, 표정도 팔아야지, 몸매도 팔아야지. 이래가지고 접근해서 결국은 따내요. 결국은 보험을 받아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거는요, 정말로 땅 짓고 헤엄치기라. 아니, 100만 원씩 준다는데 그걸 가입을 못 시켜? 100만 원 준다는데. 아멘. 진짜 100만 원 줘요? 그거는 장학인한테 물어봐.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우리는 지금 혁명하기 위해서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우리 인생을 마칠 수 없어. 나같이 이렇게 인생을 빡세게 살아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한번 그 급으로 가보자. 있습니까? 두 손 높이 들고 자 동성으로 기도하고 이제 헤어지는데 반드시 천명을 붙여주시옵소서. 반드시 자유마을 카드 천명을 내가 등록을 할 테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